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애완동물 동맹 디지몬 대 몬스터라는 게임이고요. 디지몬 대 몬스터라고 제목에 써 있습니다. 게임 제목 그 애플레이어에. 저는 애플레이어를 통해서 PC로 모바일 게임을 돌리고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디지몬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이 게임은 우선 이런 화면으로 나오고 영상이 이 부분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랐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 게임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평점은 굉장히 높고 영어로 된 게임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어제 복잡한 게임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지? 참고로 이거 음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 설정을 들어가면 게임에 들어가면은 이게 스피커 모양으로 바뀌는데 전화기 모양이거든요. 없습니다, 아예. 게임을 아주 그지 발사기로 만들어놨는데 뭐 일단 해보죠. Let's check out the new pets. 또 신기한 거 소리가 나와요. 이거는 게임이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통화 음원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느낌이 오네요. 어떤 식인지. 뭐 포켓몬처럼 일단 던져서 제목엔 디지몬이 들어가고 전투는 포켓몬처럼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게임인 것 같은데 좀더 알아보죠 한번. 평점이 굉장히 높았어요. 몇이었는지 기억은 안 난다. 4.5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스타팅이네요. 포켓몬인데? 나 파란색 좋아하니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뭔가 쎄 보이네요. 표정 눈매부터 지금 날카롭죠 많이. Let's fight. 설마 지금 클릭해서 이동하는 걸 알려주는 건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아주 뭐 친절하네요. 자 이게 체력이고 이런 건 아까 그큰 거랑 싸울 때 알려주면 되지 왜 지금 알려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 체력이고 스킬 에너미 스킬 쏴주면은 데미지 박히는 거 보니까 하루 종일 싸워야 될것 같은데 프로 스킬이라는 거 뭐라 그랬지 얘가? 못 들었습니다. 아 이게 더 세네. 아 이건 제한이 있는 거 3턴 외가 아니라 아 마나가 3개가 든다. 아 이렇게 이게 평타고 알았어. 잡아주고요. Not bad. Not Uh-oh. Something bad bad is about to happen. 근데 남자 여자야? 머리만 보면 여잔데 이런 게임, 이거 이 게임 영상이야? 광고가 아니라? 게임 영상을 지금 이런 화면으로 길게 지금 내보내는 거야? 이렇게 내서 그냥. 아, 됐어. 뭐가 중요해, 그런 게. 야, 한번 보죠.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네요, 저도. 영상이 잘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영상 전체 화면입니다. 야, 좀 설명을 좀 해주고 뭐 들어가던가 하지 뭐 하자는 거야? 뭔지 알려주고 들어가야지 뭐야? 일단은 아마 제 생각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판타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아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일단 포켓몬 같네요. 예, 네, 그런 거 같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아 요즘 되게 불만이 많네요 제가 갓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렇게 와서 전투를 건다 나쁘지 않게 잘 만들었는데
AI랑 PB일 때도, PB일 때도 카운트다운이 있네요. 아, 이렇게? 귀엽네. 아, 이거 깨고 들어가자. 아, 이렇게 상자에서 왕관을 하나 얻어주고요. 아, 이 퀘스트 있나 본데. All yours. 아까 일러스트는 눈이 초록색인데 여기선 빨간색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뭐 커스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 캐릭터인데 몰라요 저도. Collect your rewards. 가죠. 갑시다. 아, 여기 되게 많다 목록. 출석 체크 아니네. 몬스터볼이랑 아마 이게 사탕 역할하는 것 같죠? 그리고 강아지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서 잠시만요. 펫. 아, 경험치 포션이구나. 이게 올라가서 되게 세세하게 잘 나와 있다. 아, 이렇게 하면 등급을 올릴 수 있다. 등급이 아닌데? 뭐 일단 업그레이드 강화? 있을 건다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면은 강화 있고 뭐 등급 있고 레벨 있고 뭐 친밀도 이런 거 이러면은 난이도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냥 난이도를 대충 뿌려놓고 밸런스가 안 맞는데 난이도를 낮춰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더 넣어서 뭐 어떻게 강화해서 깨겠지? 아니야 너무 날카로워. 아니야 방금 뭐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때려보죠. 계속 체력이 다는 거죠? 약간 다른데 아까랑 표시가? 이거 뭐야? 센데 Let's go hunt for some 되게 Pokemon. 잘 만들었다. 너무 뜬금없긴 한데 이게 스토리 설명 그런 게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들어오자마자 전투를 해서 캐터피 금방 잡네. 이게 역시 애벌레가 약하다. 어떤 게임이든 애벌레 쓰레기다. 얘를 이 쓰레기를 나한테 주겠다. 그치? 좋은 거줄 리가 없거든. 시드급 내꺼. 자, 이거 합체 기능도 I'm gonna 있겠죠? 합체 capture you 재료겠죠? guys. 저거는 See you 쓰라 around. 그러는 거 아니겠죠? 자, 쓰라 그러네. Wonder why the exit is so close by. 나는 도시로 들어왔는데 어느샌가 숲으로 와 있어요. 버섯이 있다. 할매 게임 클리어했습니다. I guess you'll have to go around it. 어제 클리어했어요. 금방 깼습니다, 의외로. 얘랑 싸우는 거야? 얘로 한 번에 교체해야 되나? 되네. 교체한 상대로 너는 한턴 주는 거고 싸보자. 데미지 별로 안 들어온다? 나뭐 했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 세턴 동안 세지는 건가 보죠? 이거 얘가 싸우는 거 보다가 병 걸릴 것 같으니까 얘로 바꾸겠습니다. 아, 만화 차는 거는 공유되네. 자, 평타 치면 잡죠. 필살기 안쓸 겁니다. 평타 칠 거예요. 오케이. 금방이 한몇 시간이죠? 아, 그리고 오래 안 걸렸습니다. 어제 녹화 떠보니까 얼마 안 걸렸어요. 3시간 컷이었기 때문에. 아, 깰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버그로 튕기고 버그로 낑겨서 나가고 기회가 5번인데 한번 죽으니까 광고 나오면서 튕겨서 나가지고 혐오스러웠는지 모를 겁니다. You unlocked a gacha. 다른 게임 있어요?
C에서 A. 아, 가차야? 아, 몬스터볼 다섯 개.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몬스터볼이라고 하겠습니다. C에서 S. 파울인가? 파울이의 판다 버전? 자, 펫. H에 생겼으니까 얘를 빼고 얘를 넣으라고? 아, 그래, 애벌레 쓰라 그럴 리가 없거든. 이제 갈겠네, 좀 있으면. 자, 이동하죠. 이상한 인형 그림하면. 아, 그리폰이다. 아, 처음에 나올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이즈가. 아, 뭐, 아, 사이즈만 보면 치킨이니까. 판다렌, 이 다섯 개까지 있다. 아, 쓰고요. 주먹. 데미지는 걔랑 똑같네요. 한 다섯 개 거 한번 써보죠. 그 저는 죽진 않을 테니까. 플레이어 게 훨씬 센데? 뭐 한 거야? 버프 건 거야? 한번 때려보자. 아, 크리티컬 확률 올라간 건가? 아, 데미지가 올라갔으니까 크리티컬이 130 들어갔겠지? 뭐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서 나아가는 형식인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뜬금없이 내가 이 게임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진행이 됐어요. 계속 가보자 한번. 쭉쭉 갑니다. 이렇게 맵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던전 막 돌아서 부수고 열고 이런 식으로 아이템 파밍해주면서 진행하는 게임인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장르가 섞이는 것 같아요. 참고로 게임 제목이 디지몬 대 몬스터입니다. 디지몬이 뭔지 모르겠는데, 디지몬보다 포켓몬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제목이 그러니까. 아, 올라가게 해줘. 오케이. 아, 얘랑 싸우라고? 뭐야, 이브이야? 아니네. 왜 저 형태에서 저게 나오지? 아, 차라리 그러면은 모를만한 형태로 나오던가 논리나. 파란 거 쓰겠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아, 잡을 건지 말 건지 잡고 싶지 않은데? 아, 다 쓰러뜨린 다음 잡는 거네, 이 게임은. 네, 도중에 볼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압을 한 다음에 선제압 후타협. 아, 저건 뭐냐? 양파냐? 자, 데미지가 너무 급하게 낮아진 것 같은데 펜더를 바꿔야겠네요. 좀 심한데요? 버프 걸고 빨리 가자. 때리고. 데미지 50% 올라가네. 괜찮네. 미스 극혐. 좋아. 뭐야. 아, 얘 이러지 마. 4배 안 돼? 4배 안 돼? 아, 4배 오토야? 잘 싸운다. 두 명 안 싸우네요. 편한데? 아웃. 얘 이기면은 보디블러 뭐 간장치기 이런 거 한 대씩 치우고 가나 보다. 이 새끼 뚜시 하면서 막. 그치, 내가 이겼는데 얘 몬스터들은 다 제압이 됐고 내 몬스터 살아있는데 배한테 때리고 가다 보네. 방금 뭐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자꾸 질문을 하네요. 영어 게임 이거. 영어 능력고사인가요? 네, 불편한데 사람? 아래 뭐가 떴는데? 네, 그냥 가죠. 아, 뭐 설명도 없이 그냥 싸우는 거야? 얘는 뺏으면은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 필살기가 없다 근데. 때리고, 야 강해. 아, 포획하죠. 아, 얘도 씨야? 아, 아 네. 이렇게 진행하면서 몬스터 하나 잡아 나가는 게임이네요. 제 생각에 이거 뇌 지금 없는 것 같죠? 이거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왜 있다고 해도 뭐 투기장 같은 형식이고 요일 퀘스트 같은 건 없나 보네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클리어해 나가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임이네요. 지금 요즘 유행하는 던전 진행 형식의 스토리가 첨가된, 가챠가 첨가된 여러가 이런 형식의 게임입니다. 제목 어그로가 좀 심한데? 디지몬 치면 나오길래 뭔 소리지 하고 받았는데 디지몬이랑 그 관계 없어 보이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죠. 이 게임의 맛을 다 봤으니까, 이만 뿅!